음악의 비밀은 완급 조절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완급 조절이다. 네. 설명해 주시죠. 완급 조절인 것 같아요. 강과 강이 있고 약이 있고 빠름이 있고 느림이 있고 긴 것과 짧은 것. 그렇죠. 네. 소리의 유무조차도 완급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완급의 조절이기 때문에 그 중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만 달리는 곡들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ACT 재즈 같은 그쵸? 계속해서 네. 똑같은 리듬을 들려주시면서 계속, 네. EDM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로우파이 재즈 유행하는 것들도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틀어놓고 뭐 하기 되게 좋은 맞아요. 중독성 있는 쭉 가는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는 게 진짜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점점 더 그 장르는 점점 세분화되고 더 뭔가 다양한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공급들이 있고 저도 모르는 장르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음악도 있구나. 신기한 것들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화성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진작에 다 나왔기 때문에 디튠 쓴 지가 벌써 언제예요? 지금은 분위기와 사운드의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쩔뚝이라고 하죠. 쩔뚝. 쩔뚝 리듬. 리듬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딱 정확한 그 타임에 넣는 막 박자 말고 쩔뚝거리는 박자 있죠. 그런 쩔뚝거리는 박자는 사실 한 10년 전쯤부터 이미 가요계를 한번 쓸었었죠. 네. 그때 당시 그런 그 일부러 그 클릭에서 벗어나게 찍는 그런 툭 그닥 툭 그닥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런 힙합 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듬적인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이 아닌 결국에는 그냥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요새는 더 많이 맞아요. 이게 뭐랄까 더 많이 메이킹을 네 알겠죠. 많이 종류가 다양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다각도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명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운드 메이킹이라기보다 이 기타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내 연주가 더 좋기 위해서 뭘 하는 거가 좋은가의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앞으로 어떤 기타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그 청사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진짜 그 완급 조절을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이런 속도감과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이런 연습들 위주로 해서 완급 조절을 되게 칼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뭔가 박자의 귀재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리스트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고 나한테 있어서 완급 조절은 약간 느릿느릿한 어떤 볼륨과 이런 깊이와 그런 되게 블루지한 느낌으로 자기의 영역이 발달하는 거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명음 씨는 그럼 완급 조절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는 편이세요? 아 연주할 때요. 아 저는 음의 길이랑 그리고 볼륨을 가장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서스테인이랑 액센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연주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길이가 끝까지 살아 있느냐 안 살아 있느냐가 그 음악을 연결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약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액센트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어느 정도 약하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요것만 지켜줘도 사실은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그 포커스가 많이 좀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확도와 컴프레싱을 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연주를 할 때 거의 웬만하면 레코딩을 하기 위한 연주고 명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라이브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맞아요. 연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그런 완급 조절 할 때도 뭐 짠짠짠짠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거야. 맞아. 레코딩 그렇지. 시에는 그렇지. 짱짱짱짱짱 그거를 이렇게 컴프레싱을 해야 되는 거지. 어허. 그 감성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에디팅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몰두한다면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영역을 연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고 기타 얘기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완급은 과연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질러 말어 아니야? 질러? 말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완급 조절을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있다고 질러? 말까? 아 작년은 1년 내내 지르기만 했네 올해는 좀 덜 사야지 이런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지 통장의 완급 같은 게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완급의 포인트를 어디다 설정해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네, 좋은 기준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도브 스튜디오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 남은 지 세 개의 기타들이 그래도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있는 맞아요. 그런 영역에 있는 기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드레드넛과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의 점보 바디이다 보니까 에피폰의 매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피지컬이고요.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도브 허밍버드 이런 식으로 이미 범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정평이 난 모델들 제200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브 스튜디오 416,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지금 바이올린 버스트 마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색상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그리고 픽가드 아주 뭔가 네, 화끈한 그런 디자인의 픽가드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도브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트러스 커버에도 도브라고 써져 있네요. 자, 107cm 전장에 2.36kg 무게, 무거워요. 두께는 108mm, 구프렛 뒷돌에 78mm,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 말 그대로 라운디드 숄더가 아니고 스퀘어 숄더로 어깨가 되게 여객깡패처럼 짱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딱 벌어져 있죠. 그렇죠. 네,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셀렉트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 반듯하게 주황색 뒤쪽에 아주 화려한 색상 보실 수 있고요. 넥은 하드 메이플 슬림 테이퍼 D쉐입 넥, 그로브 오토매틱 14:1 기어비의 헤드머신, 너트와 새들은 그라프텍의 누본 너트, 누본 새들입니다. 너트 너비 42.672mm, 좀 좁은 편이죠. 핑거 스타일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감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0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피시맨 소니톤 프리앰프, 소니 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브릿지에 도브 프로, 기존 모델명이 도브 프로였어요. 지금은 도브 스튜디오. 이게 1962년도에 그 깁슨 에피폰 칼라마주 공장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었는데 오리지널 모델이 그때 당시 60년도에 이 도브 스튜디오는 어떤 기타로 명성을 떨쳤냐면 록앤롤. 아, 락앤롤. 딱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느낌의 보컬리스트들이 록앤롤 하면서 무대에서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에피폰이 당시에 이런 느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되게 유명한 모델입니다. 자, 도브 스튜디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되게 시원하고 청량감 있네요. 시원해요. 이게 오픈 코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사운드가 오픈. 오픈으로. 예, E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픈 들어볼게요. 진짜 시원하다. 요게 드레드넛의 약간 성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맹이 하나하나가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다 같이 이렇게 잘 뭉쳐져. 맞아요. 스트로크 네. 최적화되어 있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에 까는 녹음 받을 때 엄청 좋잖아, 이런 거. 맞아요. 그죠? 하나도 안 찍어.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시원한 느낌. 시원하니까. 진짜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네. 이게 그 시원함이 그 뭐랄까 이제 그 온도감 그런 쿨함의 시원함이 아니고 맞아요. 약간 피지컬 어떤 파스 같은 시원함이죠. 맞아. 그 약간 따뜻함이 있어. 따뜻함이 있는 상황에서 시원해. 시원함. 맞아. 뭐 목캔디 먹는 느낌이라거나 약간 파스 뿌린 느낌 그런 시원함. 네. 어떻게 콕 집어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파스 뿌려놓으면 약간 열나는데 그 끈끈하게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원해요. 맞아요. 되게 특이한 시원함입니다. 좋아요. 약간 이 색깔 같은 느낌. 맞아요. 시원함.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또 점잖은 포인트도 또 있긴 있네요.
네, 이런 사운드네요. 사운드가 꽤 사운드가 디테일이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옛날 감성의 아르페지오가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그렇습니다. 되게 짱짱한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에서부터 좀 편안한 느낌의 아르페지오까지 범용성이 꽤 괜찮은 그런 사운드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피시맨 사운드로 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우, 좀 세네요, 픽업은. 픽업이 감당하기에 조금 큰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느낌 자체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날소리, 통소리를 들었을 때는 사운드 레이어가 되게 충분히 겹겹이 잘 쌓이는 느낌이었는데 픽업을 딱 옮겨서 듣는 순간 좀 심플해져요, 사운드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오픈해서 쳐볼게요. 네. 오픈이 이쁘네. 풍성하고 하이와 베이스를 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그죠? 베이스랑 하이랑 다.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확실히 뭐랄까 그 기본으로 쳤던 피지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플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좀 뭐랄까 베이스 영역대랑 이런 게좀 풍부해서 맞아요. 원래는 엄청 진짜 막 그냥 화한 느낌이었는데 앰프에 딱 맞아요. 꽂는 순간 그게 이제 파스 붙이고 한 1시간쯤 지나고 살짝 좀 화한 우리한 느낌 우리한 우리한 느낌 느낌 약간 조금 좀 차분해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거 꽂았을 때. 자, 이렇게 도브 스튜디오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비욘드 더 스타 비욘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편안한 느낌으로 방금 전에 이제 그 앰프 사운드랑 섞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네. 느낌으로 네, 비욘드 스타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트래블도 가지고 있고 뭐 튜닝 아니어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시원함이 아까 이제 날 소리에서 아까 시원함이 약간 더움의 시원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라고 들겠습니다. 한여름의 나무 그늘.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한 느낌, 파스 같은 그런 느낌, 목캔디 같은 느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 도브의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브 마라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도브 마라탕. 뜨거운데 확 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건 의견 차이가 꽤 났어요. 네, 명우 씨부터 더 사운드 20점, 가성비 15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4점, 총점은 6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1점, 가성비 16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7점 해서 총점 70점. 저는 예피폰 중에 제일 잘 좋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제일 많이 나왔네. 네, 맞아요. 평균 점수는 67점. 네, 저는, 디자인에서 3점 차이가 났어요. 네, 전 디자인에서 약간 뭐랄까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호불호인 거야.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색상, 이런 느낌. 되게 색상이 약간 나무색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오히려 40만원대 나는 좀 확실하게 개성있고 뭔가 눈을 확 사로잡는 기타를 첫 기타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좋은 옵션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나무 색깔을 사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있죠. 까만색, 흰색 뭐 근데 이런 그분들한테 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 피닛이 두텁게 들어간 색깔 있는 기타는 사지 말라고 예전에 맞아요.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라면 저는 충분히 그렇죠. 추천할 수 있는 버스터나 이런 네, 이런 맞아요. 거는 거기다 픽가드 너무 예쁘고 막 그렇죠. 도브라는 디자인 포인트도 있고 거기다가 저 브릿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징적인데 이런 게 조금, 개성을 표현하는 개성으로 데 있어서는 보여주지 않을까.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점수를 좀 많이 드렸고요. 명훈 씨는 이런 게 호불호 부담, 갈릴 수 있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6점 차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이건 좀 낫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점수 67점. 그래도 67점이 엄청 잘 나온 거 아니야? J45 EC 스튜디오가 67.5였잖아요. 두 번째로 그렇죠. 투탑이 되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넘진 못했어요. 과연 오늘 남은 두 개가 67.5를 넘고 뭐 가능하면 70까지 혹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2시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 스튜디오 역시 황명음과 흐밍버드를 해봐야 또 진가를 알 수 있죠. 네, 에피폰 시리즈 두 대 마저 같이 가시죠.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